시작! 앞뒤리 더 이상의 승부는 없다. 최고의 승부, 최고의 라이벌, 아이돌 출발! 드림! 팀! 아, 반갑습니다. MC 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운동을 했어요. 이게 또 아이돌 출발지팀 MC면 무조건 운동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또 스쿼트를 하다가 살짝 삐끗했는데 바로 레그패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상태가 조금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오늘 모실 아이돌 분들 또 굉장합니다. 또 저랑 또 연관성이 좀 있어요. 분명히 동규인데 동규짱이라고 DKG. 네, 제가 죄송합니다. 고용이! 자, 그럼 오늘 주인공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DKG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네. 셋. From East World. 안녕하세요. DKG입니다. 아, 제가 또 악수를 한 이유는 이제 전투력 측정한 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면 악수하면서 딱 느껴지거든요. 운동 얼마나 했는지 딱 느껴지는데 오늘 조금 건강치 않습니다. 네네. 사실인가요? 근데 제가 사실 헬스를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2개월! 3일이 아닌 게 어디예요? 아니, 2개월 정도 됐어요. 아, 충분합니다. 아. 저희가 출발 드림팀이잖아요. 네. 운동하는 곳이고 또 제가 사전조사했는데 뭐 신은 체육 아이돌이라고. 아, 저희가요? 아, 저희가요? 네, 제가 뭐 잘못 조사했나요? 그건 좀... 아, 근데 자신감 있어야 돼요. 하나가 우리 멤버 중에 운동을 제일 잘한다. 아, 아무래도 세현이 형. 네. 여기 최강력. 제가 또 사전 조사를 좀 했는데 아니시던데요? 아이고, 아, 네. 장난이고 네. 아이돌 이전 네, 네. 팀이 소방공무원이었던 멤버가 한 명 있어요. 네. 정윤이 형. 와, 네. 정윤 씨. 저입니다. 와, 이게 뭔가. 장상이 내가 왕이 될 텐데. 아, 정말요? 네. 아, 다행이다. 운동상이세요. 혹시 어떤 운동 많이 하셨어요? 학창시절에 태권도도 했었고, 주짓수도 했었고, 육상선수로도 활동했었고요. 알기로는 은메달 따셨다고 들었는데. 네, 동국회 은메달. 어떤 종목? 400m. 400m? 네. 또 질 수 있습니까? 자랑하실 거. 저 체육부장 했었어요. 체육부장! 와! 어렵다는 체육부장. 야. 그냥 그거 체육 선생님 공 잘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 돼요. 잠시만요. 근데 체육부장은 사실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아무나였는데 저도 체육부장이에요. 아, 아니, 저도 체육부장이었습니다. 아, 체육부장? 오늘 기대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체육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게 자부심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어떤 촬영인지 알고 오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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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고요. 뒤에 보이시는 드림팀 레이스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종 우승자는 바로 와! 세금 안 뗀대요. 안 뗍니다. 제가 바로 와! 세금 제가 내드릴게요. 근데 이거 잠깐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세금을 대신 내준다. 안 되면 잘라주세요. 이러면 편집해주세요. 세금 제가 내드릴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DKG 체력학을 뽑을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종목. 소방 공무원 테스트입니다. 형 형이 그 소방 공무원 체력 시험 그대로 다 주는 거 없이 현역 분들이 하시는 그대로 할 겁니다. 종목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앞으로 일으키기입니다. 또 있어요? 되게 많죠? 왕복 오래 달리기까지 총 6종목인데 이 중에 3가지 정도 케이지가 원하는 종목으로 한번 저희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악력하고 싶어. 악력. 악력 진짜 약한데. 야, 제자리 멀리뛰기도 했으니까 제자리뛰기 어때?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이랑 제자리 멀리뛰기랑 네. 윗몸 일으키기 자신 있어요. 저 말고 세현이 형. 아, 저 윗몸 일으키기 잘하거든요. 이렇게 누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러다 종이 날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여기다 악력 그러면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인데 네. 1등급만 알려드릴게요. 네. 악력은 60kg 이상. 네? 60kg면 언니끼로면 저희 멤버들인데? 다음 제자리 멀리뛰기 1등급 기준은 2m 63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 전에 차는 2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1분입니다. 아, 다행이다. 1분이고요. 1분에 52개 이상. 아, 그 정도면 뭐. 생각보다 힘들어.
자, 준비되셨죠? 네. 다들 자신감들이 야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 악력부터. 일단 지기님 한 번만 시범으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제대로. 아, 부서지면 어떡해. 우와. 아, 없어진다. 아, 이거 아, 계속 홀드. 아, 홀드가. 아, 잠시만. 아, 몸부리기. 선생님 다 써신 거야? 현장에 77 나왔어. 와. 이거요? 77? 오! 승부 역생이 되셨어. 우와. 58이었는데 또 하니까 54가 자, 제가 오늘 스쿼트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고. 첫 번째 세현이 형. 오! 아, 세현이 형 저번에 50 너무 나왔다 센 사람을 그래. 시키는 거 아니야? 야. 세현이 형이 50 나왔다고요? 어,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됐습니다. 44. 우와. 44.7kg입니다. 네, 맞지 않아요? 세다고 내가. 세다. 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세다. 근데 저는 불합격입니다. 저 민규 궁금해요. 제가 악력이 진짜 약해요. 아니야, 굳은 살 있었어. 굳은 살이 이게 제가 진짜 음식 먹다가 굳은 거여가지고 배달이 너무 안 와서 자전거 타고 배달 받으러. 네, 제가 직접 식당에 가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아. 오, 벌써 높아. 시작. 좋아! 우와! 우와! 생각보다 진짜 높아. 와. 46.9kg. 와. 뒤에 설정. 예선 통과했어요. 예선 통과했어요. 아, 이거 있어요. 예선 통과. 체육부장. 야, 나 기성이 진짜 기대돼. 와, 손이 크니까 다 잘 잡히네. 기성님. 네. 막내. 이게 우리라 생각해. 오, 저 눈이 튀신 거 아니야? 어, 좋습니다. 몇이에요? 44.5kg입니다. 나 44. 몇이었지? 7이었나? 자, 다음. 준비! 시작! 어우, 좋다! 길게 해도 안 좋아! 봐봐, 나 진짜 약해. 아, 43.6kg. 어? 와. 야, 현재 누가 1등이지? 민규가 1등인가? 어, 저 몇이었죠? 46. 41.9. 자, 다음 우리 한번 보자고. 헬스 2개월 차! 잘 놀렸다, 감히. 자, 가자! 바로 시작! 우와! 우리 44.8kg. 잘하는 거야, 진짜. 이게. 야, 뭐야, 내가 은근 세잖아! 저 오늘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만 우와. 지금 6분째 하고 있어요. 다 아, 우리. 되잖아. 당상부터가 운동. 와우! 이랬는데 30 나오면 나 진짜 쪽팔리는 거 알지? 준비! 시작! 몇이에요? 역시 에이스입니다. 53.6kg! 오! 나랑 스크. 와! 자, 이렇게 저희가 악력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10년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진짜 40도 안 나왔어요. 우와! 아, 형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와! 그래도 난 높지 않아. 우와! 나오는 점수네. 살았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깨 넓이에서 어깨 넓이 살짝만 벌려도 괜찮고 어깨 넓이 정도는 딱 벌려주시면 돼요. 딱 정확히. 그다음에 내려갈 때 오므려지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붕 날라요. 가장 중요한 건 단동을 하면서 팔을 치면서 팔 앞으로 칠 때 같이 빵 치면서 다리를 최대한 벌려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야, 너무 많다. 와우, 2m 넘어. 아, 진짜 가볍게 뛰셨는데. 저희가 기록 측정은 뒤꿈치로 하는 거예요, 뒤꿈치. 뒤꿈치 기준으로 착지했을 때 재는 겁니다. 1등급이 2m 63인데 체크를 해놨어요. 너무 멀다. 자, 첫 번째 도전하실 분. 아, 김, 제가. 세. 어떡하지? 아, 진짜? 어. 100만 원. 자가 손. 아! 야! 에이! 손에서 보자. 하나, 둘. 오! 오, 2m. 2m 5. 근데 왜 뛰면서 깨르르 해요?
체육부장. 우리 체육부장 기성님. 우리 또 체육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 이런 거. 맞아요. 저 1등급. 1등급. 학생. 야, 원래 이런 거 체육부장이 나와서 시범 보이고 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렇게. 오. 2m 28. 와! 됐다 했다. 야, 넘었어. 잘했어. 모두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야, 저 돈 치워봐. 나 지금 밟으면 어떡해. 아우! 아, 정말. 자! 준비. 자. 으아! 다리를 빵 차면서. 앞뒤 리듬. 오! 근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고? 2m 54. 와, 잘한다. 3위라도 통과해야 우리 팀이 얼른 통과해요. 알겠어, 내가 지금 이제 명예를 살리겠어. 조심. 와! 와, 갔다! 아니, 못 써 있었어. 67 정도 뛰었어요. 조심. 와! 와, 갔다! 자, 마지막 저희 테스트 종목은 네. 윗몸을 킥입니다. 와. 와. 지난번에 제가 2분 했다 했잖아요. 네. 르세라핌이 2분에 82개를. 어우, 진짜요? 네, 와. 2분에. 저희 1등급 기준 알려드릴게요. 1분에 52개 이상. 와우. 야. 좋습니다. 자, 준비 바로 들어갈게요. 아주, 아주, 아주! 자, 준비! 시작! 둘, 팔 좋아. 팔 쳐야 돼, 팔 쳐야 돼요. 넷. 뿐 운동 좋지. 여섯. 아홉. 우리 세현이. 열. 가! 가자! 그니까. 가자! 셋.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기정아, 힘을 내! 좋다! 와, 똑바로 가. 몇 번 안 했다. 좋다. 아, 좋다. 힘을 내! 정신력이야, 정신력. 가야 돼, 가야 돼! 안 돼, 가야 돼! 아홉. 가야 돼, 가야 돼! 너 얼마 안 돼? 너가 진짜 얼마 안 돼? 빠르게 교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아, 형님! 너 잘... 형님! 이거 왜 36개밖에 못하지? 아, 여기 딱딱 찍어라. 잠시만요, 우리 세찬님. 아, 왜 36개밖에 못하지? 제가 정확히 세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하나! 아, 둘! 어깨, 어깨, 어깨가 나야 돼, 어깨가 나야 돼.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렇지. 네. 네. 정도였어.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아홉! 여덟, 둘! 자, 좋아요!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좋아, 좋아! 빨리! 좋아! 올라와! 올라와! 하나, 아홉! 둘! 여섯! 만 여섯!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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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빨리, 빨리! 하나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만! 재찬님, 뭐 아까 뭐 비웃으시면서 왜? 근데 정자세로 선을 이렇게 쳤습니다. 딱 하나 더 했어요. 그럼 인정. 제가 어제 새벽에 태현이 형이랑 찾아. 야식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좀 소화시키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오, 빨라 빨라. 둘, 팔 쳐야 돼, 팔 쳐. 네. 오, 좋다. 네. 야, 자세 너무 좋다. 다섯. 너무 잘한다. 아, 어제 뭐 야식 소화시켜야 된다고. 절대. 좋아요, 좋아요. 어, 좋다, 좋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혹시 꼴등을 누가 했을지 먼저 지목. 꼴등? 태현이 형. 꼴등이 아니지. 그냥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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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태현이 축하드립니다. 와, 6등! 6등이야. 예. 와, 6등. 6등이네. 근데 다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야. 왕력도 꼴등 아니고, 대자리 모여 뛰기도 꼴등 아니고, 윗몸을 키기도 꼴등이 아니야. 근데 종합적으로 6등이야. 자, 그러면 저희 소방 체력 실기 테스트 1등. 저희 드림팀 레이스에 도전할 첫 번째 도전자 경희님입니다. 와!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100만 원이 달린 드림팀 레이스에 도전할 종목은 하체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해 계시는 아날로그 플러스 헬멧을 쓰고 3대3으로 저희가 자전거 개조를 할 겁니다. 제가 또 좋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와, 이것도 뭐야? 드시고 하셔야 돼요. 우와, 우와. 우와. 우리 이거 먹고 자전거 타러 고! Let's go! It. Let's go! It. 자, 일단 저희가 3대3으로 팀을 나눠서 또 네. 진행을 할 건데 한 명이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못한다고 또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 선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팀은 경윤님이랑 우리 종혁님 같이 가위바위보 해서 뽑는 거. 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와, 근데 아니면 하체를 다 만져보시고 나눠주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하체 만져서 나눌까요? 빠르게? 네. 바로 나눠졌어요. 민규님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태현님 이쪽으로. 아. 네. 자, 일단은 3대3으로 이렇게 나눴고 팀이 나가셔서 저희 제작팀이 준비한 그 장소에서 인증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빨리 오신 팀은 드림팀 레이스 출전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팀 한번 듀오 한번 만들어서 딱 외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세를 몰아 종을 치자. 너무 길어요. 민규 화이팅! 자, 못하니까. 민규가 못하니까. 듀오 한 번씩 외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세 좀! 뻔하다. 속상해. 속상해. 우리 팀 한번 잘 봐. 자. 이게 유니크야. 자, 빅헤지! 민규 화이팅! 얘만 못해서. 자전거 안 될 것 같으면 들고 뛰어요. 어허. 이게 가벼워서 들고 뛸만해. 안 될 것 같으면 뛰시면 돼요.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준비! 시! 가자! 기도가 달려! 어, 시원하다. 야, 날씨가 너무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자, 끝났어. 팀팀. 누가 제일 에이스 같아요? 저죠. 경윤이요? 근데 광배 키우려면 뭐 해야 돼요? 광배는 이제 기본적으로 풀업, 턱걸이, 풀다운, 풀업 많이 하시고. 야, 역시 경윤! 야, 빨라! 너무 빠져! 그대로! 역시 경아야! 기성아, 빨리 와! 야, 너무... 아니야, 너무 짚어. 신속하게 잡아주고 그때 한 명씩 잡아! 신속하고. 천천히. 이미 늦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지 동상에서 단어 엄지입니다. 엄지. 그럼 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 야, 민규야, 같이 갈까? 어, 싫어. 여기서 예. 저 민규 조심하세요. 안 보여 민규. 탈 때 어땠어요? 탈 때 이렇게 쓴 줄도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진짜 꼭 헬멧을 쓰고 네, 저희 또 크랭크 헬멧을 또 쓰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온다. 자, 여러분 비켜나세요. 자전거 가는
그러니까 오빠, 도와주고. 세윤이 형이요? 세윤이 형이 같이 가자고 기다려달라 해서 알았다고 왔어. 자, 지금 보여야 될 텐데요. 간다. 가자, 가자, 전화! 따르르. 따르르. 아니야, 우리 종이 형님, 우리 하체가 좋아서. 안전하게 빨리. 따르르. 따르르. 전화하세요. 기적의 역전승이 나올 것인가? 하체와 안녕.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힘드네요, 생각보다. 완료. 어, 저기 오고 있다. 이거 졌어. 이 정도면 되겠죠? 아, 검은색! 샷님! 아. 우와! 아, 멋있어, 멋있어! 형, 그 스포츠처럼 단체로 달려가서 안 가지. 어, 어, 어. 아, 진짜 멋있어! 뭐야! 역전한 거 아니야? 역전! 야, 뭐야, 역전! 뭐야, 저 뒤에 금발이 보이는데, 무슨? 아, 진짜 아니야? 집에 안 가고 여기 온 게 어디야? 맞아, 고생했어요. 아, 내가 1번으로 왔어야 돼.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저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고 싶었지만 또 룰은 누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 2라운드의 우승자는 우리 민규, 경윤, 재찬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승해 버렸네. 이제 적이 됐어. 자, 일단은 저희 경윤님 같은 경우는 네. 1라운드에서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9연승으로 와. 아마 이런 혜택이 민규님이랑 재찬님이 먼저 예선전을 치르고 이긴 사람이 100만 원을 건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즐겁게 잘 라운딩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크랭크 헬멧을 선물로 다 와 진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ASMR도 돼요. 가볍죠? 야, 큰... 네, 가벼워요. 아니 이거 끼고 먹방해도 될 정도로 관자놀이가 잘 움직여. 그래? 어, 가벼워. 대박이다. 맞아, 안 불편해.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100만 원 가져가야지. 가져갈 거야. 전망규. 네? 어때요? 아, 다 지시면 말죠? 1등에 욕심 없습니다. 100만 원에만 욕심 있는 거지. 100만 원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통장에 100만 원 정도 있어. 저 진짜 한우 먹자. 한우 먹자고. 지금. 우와, 드론으로도 찍어줘. 역시 인생은 성공이야. 나도 드론 있어 여기도. 형도 날아주세요. 여기 약간 인간극장인데? 각오 한마디! 디케이시 민규한테! 100만 원 가자! 5만 원 이겨야 돼요! 이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맞아. 자, 바로 가겠습니다. 가벼운 몸싸움 정도는 괜찮은데 또 너무... 너무 과하면 퇴장입니다. 오. 네, 자, 준비! 시! 오! 야! 민규 형! 뭐 치열해, 와, 치열해. 빨라! 와, 빨라! 와! 얘 민규야! 야, 재찬이 어디 갔어? 뭐 민규 형 빨라, 민규 형 빨라. 민규 더 빨라. 민규 진짜 빨라. 야, 고기가 우리 향, 아, 고기네. 민규가 우리 향이 와. 와, 진짜 많이 하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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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좀 무서워요. 여기가 세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면 무섭거든요. 오! 우와! 급격지가 더 빨라. 가자! 야, 지금 딱 이제 힘들 때 됐거든요. 그니까. 이제 체력이 빨리 됐어요. 와. 과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긴장되냐? 자, 과연. 여기 밑으로만 앉으라고. 여기 가대. 야! 진짜라! 얼마 안 남았어요! 민규야, 힘내! 온다! 안 돼! 온다! 박재찬이! 야, 박재찬이! 박재찬님이 결승선에 올라갑니다! 확실한 거! 야. 이거 두 번은 못합니다!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승선이 좋네!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아, 여러분, 이거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진짜 겁나 힘들어요! 결승전 뛸 수 있으세요? 결승전 해보세요! 한 30분만 쉬다가 안 돼요! 저희가 촬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셔야 합니다! 촬영 시간이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출발 드림팀의 결승전 무대가 열렸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우리 경윤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00만 원을 따서 우리 기석이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우리 재찬님. 아, 딴 건 모르겠고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이걸 보면 또 기분이 달라지겠죠. 와, 100만 원 가자! 준비! 시! 야! 먼저 들어갔어요! 야! 3초 갔다. 좋아! 박진찬 유경험자! 기경은 박진찬! 저는 아무래도 경윤이 형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벌써 포기했어. 네, 벌써 재찬이 형 났어요. 형 나왔네. 파이팅! 재찬이 형! 거기서 원샷 받는 삶도 나쁘지 않아요. 안 돼, 열심히. 파이팅 빨라. 벌써 왔네. 살려줘.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경윤이 형 50초 가야지, 왜 멈춰요? 되게 짱 높던데. 아, 근데 초반에 약간 기록을 초반에 약간 그게 있어서 약간 좋다고. 그래도 온다. 기록도 중요하거든요, 기록도. 봅니다. 어, 빨라요, 기록. 와! 와! 네,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힘들어. 힘들지. 우와. 끝까지. 파이팅! 박수! 수중 운동 받았거든요. 수중 운동 받았거든요. 어, 더 힘들어. 드디어 100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아! 경윤님이요. 감사합니다. 야, 축하해. 아, 소리입니다. 아, 사실 제가 진심으로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네. 다 드렸습니다. 아, 두 번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고마워. 아, 그냥. 두 번 힘들. 두 번에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경윤님 그 100만 원 사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멤버들이랑 또 맛있는 걸 제가 한 통 쏘겠습니다. 야!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몸 쓰는 거. 춤도 추지만 이런 몸 쓰는 게 또 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진짜. 저 진짜 뒤에 땀났어요, 지금. 너무 고생하셨고 마무리 멘트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이돌 출발 드림팀! 파이팅! 닉케이지! 안녕!